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공개 출시 발표라고 하는 블로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버그 바운티어를 한번 생각하기에 좋은 내용이며, 그 다음에 국내 담당자분들도 한 번씩은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가지 버그 바운티어 관련된 뉴스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물론 우선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서비스들도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와 방법론들을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 바운티를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공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같은 건 해커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유명하죠. 중개 플랫폼인데, 여기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버그 바운티 포상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그 바운티를 참여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룰스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룰스도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한번 쭉 보면은 버그 바운티하고 관련된 그런 포상 금액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뭐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WAP, 우리가 웹방어벽과 바이패스하고 관련된 공격 패턴들에 대해서는 요 정도 금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죠. 요거는 이제 뭐 시간당 하면은 뭐 한 개씩 발견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금액이지만은 뭐 그렇게 뭐 큰 금액들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아직 누구도 이제 뭐 받은 기록은 없죠. 이제야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버건터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작업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김태형 팀장이 있는데 버건팅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또 다른 사업들까지 하니까요.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면 공개되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취약점들이 나오고 빨리 이제 선점을 해야만이 주목되지 않는 그런 리포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 한번 쭉쭉 아래 볼게요. 얘가 이제 요쪽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냐, 이 공개를 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우선은 이제 진행을 했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내부적인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뭐 보안 컨설팅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인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보안팀에서도 이제 잠재적으로 취약점들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금융권 다닐 때 그쪽 회사에서 이제 각각의 뭐 지주사 쪽에다가 각각의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가지고 이 취약점들을 발견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포상을 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개를 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그것들 좀 많이 꺼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딱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얼마만큼의 공격들이 들어올지, 그 다음에 그 공격들이 버건팅을 위한 공격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범죄자들이 노리고 하는 공격인지 판단하는, 예, 그런 프로세스도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4시간 이제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리얼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 공간들이 또 있거든요. 거의 다 리얼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 공격을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이제 서비스에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공개로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공개형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비공개 형태로 이렇게 내부 그런 직원들 대상으로 나는 포상을 해줄 테니까 한번 참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해킹 대회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 클라우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포상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티셔츠나 그런 것들을 포상을 했대요. 검증하고 고유한 클라우드 버그헌팅에 대해서는 영광에게 보상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티셔츠나 그런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참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티셔츠도 주겠고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선물도 주겠다 하고 하면은 되게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뭐 상품권이나 그런 걸 주겠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돈을 준다고 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보고할 때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티셔츠 같은 거나 상품이 이제 상품권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스타벅스 그런 것들도 주겠죠. 실제 그렇게 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내에서도요. 그렇게 주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참여를 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참여율은 당연히 이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제출한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158개 정도, 한13% 정도만 유용한 것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투자들을 이제 늘려 나간 것이죠. 그래도 보고는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현상금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개인 행상은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그 뒤부터 얼마까지 했냐면은, 2020년 1월 중순까지 행상금으로 약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뭐한 2억 7, 8천 정도 이상? 거의 한 3억 정도? 3억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누적된 것이죠. 예, 누적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만 4천 달러 정도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이에요. 지금 환율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430건 중에서 292건 점점점 이제 보고하는 수들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그것들을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수준 같은 올라갔다. 좋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이제 참여율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도 점점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한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연마다 이렇게 포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예,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예,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한 3,000달러 정도의 수준에서 2,000달러 정도 이제 수준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버그바운티가 이미 아니 그 깃허브죠. 예, 트위터가 아니라 깃허브인데 깃허브 같은 경우는 이미 버그바운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회사죠.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인 것이고, 뭐 MS 쪽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우 좋죠. 예, 15,000달러 정도. 물론 이제 크리티컬한 취약점 정도의 수준이고요. 인증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막한 15,000달러 정도의 수준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예, 10만 5천달러 한번 하나예요. 예, 취약점 하나에 한이 정도 10만 500달러 정도의 버그바운트를 했다. 물론 이제 맥북과 관련된 웹캠 취약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이겠죠. 심각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뭐 작은 거죠. 사실 작은 거지만은 시작은 좋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업체들 고객들을 좀 만나서 사실 저도 이제 버그 바운티를 좀 공개를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냐. 왜냐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버그 바운티를 통해가지고 포상해주는 것보다 모이킹을 받는 것보다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업무 그 이사님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공개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국내에서도 많이 정착될 거라고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공개적으로, 그냥 버그 바운티하고 좀 유사하지만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헥터 챌린지죠. 저희 번그 팀장이 그래도 이번에 또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 중에 하나죠. 우리 회사의 자랑 중에 하나인데, 2021년도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비공개죠. 아직은 이제 공개할 수 없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취약점들을 찾아냈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공개는 아니에요.
공개는 아니고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관련된 링크 같은 거나 서비스들을 공개를 해줘가지고 참여를 하게 하고 난 뒤에 취약점들을 몇 개나 이제 발견하냐에 따라서 이제 상금들을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도 취약점에 맞게 보상을 해줘요. 예, 포상을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상금도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포상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개로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은 네이버, 뭐 리디북스, 그 다음 삼성전자의 서비스의 일부 정도가 이제 현재 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이제 증가될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버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이킹 인력들이 굉장히 참여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뭐 투잡도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완전히 전직을 해가지고 주요 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이제 회의 쪽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지금도 회의 쪽에 참여를 해서 BOB 출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취약점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도구로 찾아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성으로 찾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으로 찾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몇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버건터라고 하는 직업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번 연도에도 많이 생길 거고요. 내년에도 정말로 많이 생길 거고 기회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킹 쪽이나 물론 이제 다른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해킹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그 바운티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해커원이죠. 해커원 사이트가 세계 글로벌적으로 제일 큰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받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다. 보안 쪽이 이 정도 투자를. 그래서 특히 이제 로그포 결함과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있을 때는 점점 더 이 해커원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포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로그4j 취약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안 담당자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패치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이고 이번 연도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인데 버건터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였어요. 그래서 로그4j 취약점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시기 때 해커원 쪽으로 엄청난 그 리포트가 제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4,900만, 1년 만에 4,900만 달러의 시리즈 2에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버건티에 관련된 시장들은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국내에서도 좀 이렇게 좀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